창원 스타필드 입점이 공론화위원회의 정식 안건으로 채택된 건 지난 3월. 이때부터 결과 도출까지 소요 기간은 넉 달로, 이 중 마지막 두 달이 공론화 과정의 핵심입니다. 이 기간 시민 참여가 본격화되기 때문입니다. 먼저 6월 6일부터 25일까지 창원 시민을 대상으로 한 표본 조사가 진행되고 220명의 시민 참여단이 선정됩니다. 1차 토론회는 7월 13일, 여기서 2차 설문조사가 진행됩니다. 2차 토론회는 일주일 뒤인 7월 20일부터 1박 2일로 열립니다. 시민참여단은 학습과 토론 등 공론화 수기 프로그램에 참여해 최종 의견을 제시하게 됩니다. 권고안은 7월 24일 도출될 예정입니다. 계획대로라면 당장 일주일 뒤 본격적인 공론화가 시작됩니다. 하지만 아직 과제가 남았습니다. 각 과정마다 찬반 입장을 대변할 소통협의회가 구성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. 공론화위가 처음부터 의욕적으로 내세운 소통창구지만 각각 6명의 인원수만 정했을 뿐 신세계나 중소상인의 참여 범위 등 지금도 협의 중입니다. 무엇보다 공론화에 대한 양측의 신뢰도 관건입니다. 1차 상권은 15km, 2차선은 30km, 3차선 100km까지 큰 버스를 그립니다. 좀 더 15km 반경 이내에 있는 사람들입니다. 창원시도 처음 해보니까 좀 좌충우돌하고 있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시간을 굉장히 촉박하게 움직여서 이걸 이렇게 한다는 그 마음은 버릴 수가 없어요. 당사자라도 신세계는 당연히 들어가야 될 상황이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설사 이걸로 해서 반대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기업에다가 토지를 분양해가지고 진행되는 사업을 이걸로 해서 중지를 시키는 건 안 된다라고 일단은 저희 입장입니다. 다양한 목소리를 듣겠다는 공론화. 과연 우려와 갈등을 딛고 찬반이 모두 이해할 수 있는 결과를 낼 수 있을지 그 시험 때가 다가왔습니다. 헬로 TV 뉴스 송국혜입니다.